왁스도 바르고 스프레이도 그 정도 시키고 하면서 네, 경기를 하면은 흔들림이 없는 것 같아요. 부담감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많은 환호가 쏟아져서 더 믿기지 않았는데 한국 골키퍼도 유럽에 나가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한국인이 진짜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좀 수비수들한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더 과감하게 이렇게 플레이하려고 훈련을 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선수들이 저한테 자신감을 줬고 잠도 안 자면서 분석하고 공중볼을 더 잘 할 수 있게끔 범위를 넓히려고 훈련할 때 계속 이렇게 준비 잘 했던 것 같아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또 대구 FC에 조현 선수가 있다는 걸 많이 알리게 돼서 너무 좋고 한국 골키퍼도 유럽에 나가서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또 이렇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걸 저도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아니더라도 또 대한민국 골키퍼의 미래가 또 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 들어온 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아직 뭐 연락 따로 받은 적은 없고 만약에 정말로 좋은 기회가 생기면은 정말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28살에 이제 상무에 간다라는 그런 계획을 또 저도 나름 짜고 있었고 그래서 결혼도 좀 일찍 한 게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만약에 뭐 아시안게임에 가지 않게 되더라도 저는 상무에도 정말로 잘해서 온 국민들한테 계속 잊혀지지 않을 거고 그리고 또 다녀와서도 상무 다녀와서도 또 좋은 기회가 되면은 제가 생각했던 제가 또 꿈을 또 꿔왔던 큰 무대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도 꿈이 있기 때문에 뭐 기회가 된다면은 정말 큰 무대 가서 꼭 이제 나가서 좋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고 골키퍼로서 대한민국 골키퍼로서 유럽 진출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저도 많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은 좋겠습니다. 많은 헤어스타일을 했는데 이 머리가 솔직히 가장 헤어스타일이 가장 잘 어울렸고 다른 것도 시도를 해봤는데 저한테는 뭐 딱히 어울리지 않아서 계속 이 머리를 고집하는 거고 와이프분이 정말로 이 헤어스타일을 좋아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제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은퇴하기 전까지는 이 헤어스타일을 계속 고집할 거고 항상 변함없이 저를 정말로 사랑해줬고 그리고 제가 힘들 때 그리고 또 아플 때 항상 저한테 최고라고 말해주고 좀 힘을 많이 줬어요. 또 옆에서 정말로 내조를 잘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또 월드컵 기간 동안에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와이프가 정말 힘든 부분도 있었는데 꿋꿋이 이겨내줘서 정말 고맙고 저한테는 정말로 너무 큰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저도 표현을 많이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와이프밖에 없다 보니까 제가 또 손편지를 썼던 것 같고 솔직히 그런 부담감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거든요. 경기 전날 저녁에 잠들기 전에 이제 머릿속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다가 문득 이제 떠올라서 그냥 앞에 있는 호텔에 있는 종이에다가 써서 이제 사진으로 보내서 와이프도 되게 놀라긴 놀랐는데 이렇게 너가 부담감을 갖고 처음 봤다 이렇게 말해줘서 그래도 저는 이렇게 털어내니까 또 경기가 또 편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K리그나 어디 리그에서 한번 꼭 맞붙어보고 싶은 선수는 저는 손흥민 선수가 얘기하고 싶은데 흥민이도 K리그에 꼭 은퇴할 재능을 한번 보겠다고 저한테 얘기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같이 경기하면은 또 어린 친구들도 많이 좋아하고 저도 정말로 의미 있는 또 그런 상대를 만나서 의미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요.